오늘은요, JTBC의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찾아주셨습니다. 예. 싱 어게인의 탑3죠. 장르 30호 이수유 씨와 63호 이무지 씨. 아니, oh baby,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. 내게 오지, 나는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소. 대단한 분들이 나오셨잖아요. 요즘 대세입니다. 예, 인기를 좀 어떻게 실감해요, 두 분? 뭐 인기라기보다 뭔가 삶이 달라졌지만 삶이 달라졌어요? 느끼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아직 너무 생각해. 이게 투샷 이쪽이 여기저기 두 분은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? 다 제치고 일단 여기부터 왔습니다. 아, 영광이다. 오, 역시. 영광이야, 영광. 아니 그러면은 무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싱어게인 하고 나서 좀 확 바뀌었어요? 네, 사실 이제 뭔가 바뀌긴 했는데 실감하기에는 너무 바빠서 또 바빴구나. 야, 이게 찐이야. 바빠서 실감할 겨를이 없다.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. 그럼요. 그러고 보니까 반면에 사실 우리 싱어게인도 오디션 프로니까요. 그렇죠. 원주 선배님들이 계시네. 우리 친구 잘 부탁드립니다. 다리 꼬지 마. 여러분 다리 꼬지 마요. 다리 꼬지 마요. 아니 무진 씨한테 좀 궁금한 게 본명이에요. 무진 없을 무 네. 어떤 없을 무 아니고. 네. 아 어머 본명이 무슨 봄이에요? 이제 나타났는데 없을 무 터뜨리다 봄이에요? 베이비 봄이에요. 아 베이비 봄. 99년도 베이비. 밀레니엄 베이비. 사실 우리가 독립 고수들을 모시는 자리예요. 여기 우리 원래 독립하신 분들 선배님들 오시는 자리인데. 맞아 맞아. 두 분이 독립 몇 년 차죠? 저는 한 5년쯤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. 저는 오래되진 않았고 작년에 학교 다닌다고 자취를 했어서 그냥 독립 유경험자 정도. 아 그렇구나. 근데 여기서 독립 그냥 유경험자 정도인데 이 중에서는 제일 선배야 그래. 그러네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초보자 중에 제일 선배. 지난번에 또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죠. 아, 그 싱어게인을 통해서 아 저기 승윤 씨의 독립공간. 독립공간. 그 이사 전날인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모든 짐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. 무슨 상황인가요? 아니 저기 네. 공간이 협소하고 좀 구조가 특이해서 네네. 제가 좀 농이나 이런 거를 넣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. 그래서 그냥 다 꺼내. 야. 아니, 그리고 방 한켠 포스트잇에 네. 월세 매달 2일. 오. 그건 또 항상 잊지 않고 잘. 네, 제가 자주 까먹어서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이 저희 주인님이셔가지고 아 집주인 주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씨 독립 공간도 본인 SNS 어 독립 투사인데 머리가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저 때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헤어스타일 계속 유지해가지고 아 네. 네 근데 저기서 자취방에 네. 공중에 떠 있나요? 지금 저게 이제 에어컨 연결하는 선 있는 저거 줄인데 빨래 건조대에 이 옷 빨래한 거를 걸어두면 땅에 쓸려요. 잘 날리겠네. 그래서 어디 걸까 하다가 벽에 딱 안 붙이고 걸 때가 저희밖에 없더라고. 걸어보니까 또 예쁘고 그래서 아, 예쁘고요.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나만의 공간들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면 어떤 걸 좀 제일 먼저 꾸미고 싶어요? 저는 이제 방음 문제로 자취할 때 좀 고생했어서 방 부스를 한다든가 뭔가 밤늦게까지 시끄러워도 되는? 아니 대기실이 옆이셨는데 자꾸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첫 번째 노래! 무진이 목 풀었구나. 무진이 목 풀었어. 아~ 그 목 풀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?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, 얘기잖아요. 네, 오늘 가볍게 한 소절 불러요. 진짜 종합 예능이 다 됐네요, 프로그램이. 아니, 나는 무진 씨 선곡이 너무 좋더라고.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, 다. 자마자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이 깊은 속을 한구는 할까 삽담드릅드릅드릅드릅 예! 좋다. 우리 분위기 이어서 가면 안 돼요? 어, 이어서, 이어서, 이어서. 에이. 헤이 거기 그래
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둘이 멋진 밤을 하지 아니 어디여 처음은 닿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는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야 혜태크는 혹시 저는 매주 연금 복권을 삽니다. 아 역시 연금 연금 복권 좀 매니아. 연금 복권은 뭐죠? 연금 복권은 이제 되면은 매달 스크래치예요? 500씩 700 정도 바뀌는 거예요. 월급이. 아 우리 수윤 씨는 따박따박을 좋아하는 스타일. 한탕이 아니고 따박따박. 따박따박 스타일. 따박따박 스타일. 우리 승윤 씨가 지금 독립 네. 5년 차면은 빨래방도 이용을 해봤을까요? 빨래방은 자주 이용하죠. 오. 근데 진짜 좀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. 저도 처음에는. 진짜 처음에 꺼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처음에 다 어렵겠다. 가면 이제 그 궁 룰이 있잖아요. 네. 오락실도 이제 100원 올려놓으면 그 뒷사람 한다. 오. 이런 것도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하다 보면은 약간 그렇죠. 그거 새끼 뭐지? K 뭐였죠? K양심. K양심. 생각해보면 오락실 다닐 때도 100원이 이만큼 쌓여있어도 귀신같이 자기들 100원만 안 그렇죠. 오, K양심.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오. 아무튼 하다 보면서 좀 룰을 알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무는 어때요, 무는? 무 같은 경우는 빨래방은 TV 보러밖에 안 가봤어요. 아, 야, TV 보러 왜요? TV 보러 특이하네요. 제 자취방엔 TV가 없는데 어우 마음 아파. 아, 뭐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싱어게인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봐야 되잖아요. 네. 누구 집에 가서 보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어머 세상에. 그래서 빨래방 가서 보고 그런 적이 있죠. 어머 어머. 자기 나온 경연 프로그램을 너무 보고 싶은데 빨래가 없어서. 뭐 그런 이유로는 가봤습니다. 같이 본 사람들도 있어 빨래방에서? 아유 그 그래서 어떻게 같이 가 지금 최대한... 코로나 와서 옛날같이 해서 네. 월드컵처럼 다 같이 뭐 주변 막 빨래방에서 아 무지리 무지리 무 이렇게 응원을 했을 텐데 그치? 코로나가 참 야속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30호 아. 형인 승윤 씨가 대표로 오늘의 소감을 노래로 아. 데이데이 독립만 톡톡톡톡 리만세 초초초 아, 아직 한 만드는 중이야 저 아, 아직 한 만드는 중이야 저 아, 아직 시작한 게 아, 나 된 줄 알았네 오케이 오케이 네. 갑니다 갑니다 톡톡톡톡 독립만세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다 같이 톡톡톡톡 독립만세 고마워요 독립 만세